자, 이게 뭐 벌레인 건지 아니면 병인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. 근데 이렇게 좀 벌레 먹은 것처럼 구멍 뚫린 게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란 것들은 보통 이렇게 손 한 뼘에서 조금 더 크거나 손 한 뼘 정도 이렇게 자랐습니다. 여기는 그 참깨 심었던 밭인데 지금 저희가 참깨를 육류를 해서 모종을 심었잖아요. 그리고 나서 지금 2주, 3주, 3주 정도? 네, 3주 정도 됐는데 여기 처음에 모종을 막 심을 때 그 동네 어르신들이 직파를 해가지고 속가서 하는 게 더 편한데 왜 모종을 심냐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참깨를 처음 심어봤으니까 아 그게 더 좋은 건가 이렇게 싶었는데 이제 3주가 지나서 보니까 참깨가 지금 한 손 한 뼘 정도 손 한 뼘 정도 자랐고 그리고 많이 큰 애들은 여기서 한 두세 마디 정도 더 컸어요. 네. 그 직파를 해서 키운 밭을 보니까 인재서 한 손가락 정도 한 세 마디 정도 손가락 이 정도 컸고 이게 굉장히 차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. 지금 저는 참깨를 심고 모두싹 영양제로 모두싹을 한번 줬고 그리고 오늘 밭에서 보니까 좀 벌레 먹은 게 많이 보여가지고 벌레약과 그리고 또 역병약을 한번 쳐야 된다 해서 그래서 벌레약과 역병약을 섞어가지고 줬습니다. 중간중간에는 아예 참깨 심은 자리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애들이 있는데 네, 그런 애들은 뭐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. 네, 좀 이렇게 벌레 먹은 게 좀 많았습니다. 여기는 이제 여기 참깨밭은 배추가 들어가기 전에 다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자랄지는 잘 모르겠어요. 자랄지는 잘 모르겠고 요 근래 좀 장마처럼 비가 많이 왔었죠. 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래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소나기처럼 비가 계속 내렸는데 그래도 굉장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여기가 아마 마사토여서 얘네들이 좀 더 잘 자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리고 뒤에 옥수수는 여기 밭 가상에 따라서 쭉 심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뒤에 있는 애들은 벌써 이제 옥수수가 나왔고요. 이제 조금 있으면 수확을 할 것 같아요. 키도 한 2m 조금 넘고 옥수수에는 비료만 조금 1차 추비만 주고 그리고 겨순 제거 이렇게만 했는데 뭐 벌레도 안 생기고 굉장히 잘 컸습니다.